어릴 때는 잘 몰라서 겁이 많았다면 어른이 되고 나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겁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사실.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좋으면 해보는 것, 그게 젊음입니다. 양파의 음악정원. 목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딕펑스의 비바 청춘이었습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오히려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옆에서 보고 들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해보기도 전에 아 그거 너무 힘들대,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다더라, 이렇게 미리 예단하고 이런저런 걱정만 하면서 오히려 시도조차 안 해버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늘어가는 건 결국 변명인 것 같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거, 직접 부딪혀보는 거, 이런 게 바로 젊음과 청춘의 증거라는 말이 있던데요. 왠지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다가 아 이게 이렇게 실패를 하면 이러한 기회 비용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이렇게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많이 알다 보니까 미리 좀 속단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저도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걱정을 뒤로하고 마구 저질러야 더 재미난 인생이 될 텐데, 그리고 더 배우는 게 많아질 텐데 겁이 참 많아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이라도요, 그거 해봤자 무조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 일단 한번 해보지 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자, 그리고 잘못되더라도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좀 더 의욕을 활활 불태워보면서 함께하면 어떨까요? 3087님께서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겁이 나서 몸만 사리게 되네요 하셨고요. 4409님은 오늘 햇살에 딱 어울리는 힘나는 노래예요. 40대지만 아직 저 청춘입니다 하셨네요. 요즘 40대는 이제 예전으로 치면 30대라고 하니까 청춘, 근데 청춘이라는 건 그렇대요. 사실 나이의 문제, 숫자의 문제라기보다 태도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60, 70이 돼서도 여전히 도전하고 도전을 감내할 용기가 있고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태도 자체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청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니까 우리 오늘 양파의 음악정원 여러분들 모두 다 청춘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오늘도 함께할 건데요.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음악정원이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도 한두 곡 말고 여러 곡을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킵해뒀다가 계속 불시에 들려드릴 테니까 내 노래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대해보는 맛도 있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또 어디서 뭘 하고 계시면서 듣고 계신지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스튜디오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을 켜놓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 소개해드릴게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 사연 기다리면서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2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4428님의 신청곡 윤건과 이효리의 이뻐요 였습니다. 고정희님께서요. 오늘 직원들 회식하는데 저는 알바라서 빠지게 됐어요. 아 소외감 느낍니다. 한 달 넘게 같이 얼굴 보며 가족처럼 느껴졌었는데 왠지 서운함만 가득합니다. 양디 잉 하셨어요. 알바를 좀 하루만 제끼시고 참석하시면 좋을 텐데, 일단은 어쩔 수 없지만 뷔페 식사권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혼자서라도 맛있게 아주 많이. 알바를 하러 다른 데 가신다는 게 아니고 알바이셔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알바한다고 회식이 안 깨주는 거는 정말 너무 인간미 없다. 아이고 정말 서운하시지 마세요. 그냥 뷔페 식사권으로 혼자 더 맛있는 식사하러 가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몰랐네요. 9043님께서요. 양디, 제 생애 처음으로 새 차를 뽑았습니다. 우연히 자동차 대리점에 들렀다가 한번 시승해봤던 경차가 신기하게도 내 차가 됐어요. 여러 가지 모델을 둘러봤는데 결국 첫 번째 만났던 아이가 인연이었어요. 애칭도 붙였습니다. 앨리스. 우리 잘 지내보자 앨리스. 내가 더 잘해줄게 하트하트 하셨어요. 우와, 앨리스를 또 이렇게 입양하셨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생애 첫 차를 뽑았을 때 기분 저도 너무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마치 택시 운전 기사님이 된 것처럼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막 이렇게 비집고 다녔었는데 운전 연습 열심히 하셔서 그 앨리스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안전운전 하세요. 축하 커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915님께서 소개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인데 제 소개팅은 안 들어오고 매일 컴퓨터 앞에서 물밀리듯 밀려오는 소개팅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보면서 늘 야근합니다. 유유하셨어요. 아 정말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소개팅, 내 소개팅은 없는데 남의 소개팅 열심히 해주고 있는 네. 그래도 힘내자고요. 아직 연말 조금은 더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정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우리 꿈꿔보자고요. 꿈꾸는 건 뭐 돈이 안 드니까요.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좀 전에 앨리스 사연 골든팝스에 소개됐다고 하시네요. 네, 여러분 앞으로는 중복 사연을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한번 소개된 것들은 네 그렇게 아마 좀 그러시나 봅니다. 네, 아마 선물이 안 나가거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현아님의 신청곡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들으셨습니다. 이정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양디님, 저는 아파트 옥상 공사 현장에서 벽돌 쌓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투잡으로 알바하러 나왔는데 너무 춥네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에 손도 발도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괜히 서럽고 눈물 나네요 하셨습니다. 와, 옥상에 올라가 계시면 지금 이 날씨에 너무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그죠? 아 어떡하죠? 저희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근데 커피로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 같은 거 좀 쬐시면 좋을 텐데 그죠? 서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다 힘차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우님 저희가 함께 있으니까 라디오가 함께 있으니까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옥상 공사 현장에서 일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은이님께서요. 요즘 이유 없이 우울하고 짜증나기도 하고요. 마음이 허전해요. 연말이라 그런가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라 그런가 주위에서는 자꾸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하는데 부정도 못하겠어요. 처음 문자 보내는데 이렇게 양디한테 신세 한탄만 하게 되네요. 죄송해요 하셨어요. 아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뭐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이 왜 그런 말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막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뭔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이건 호르몬의 탓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인이 없어서 크리스마스가 더 외로울 것 같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크리스마스가 꼭 그렇게 연인이 있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모님이랑 함께 가족끼리 따뜻하게 오붓하게 보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곳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것보단 오히려
그렇게 훌훌 털고서 저희가 화장품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쁘게 화장하시고 재미난 데 놀러 가세요. 네, 응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뭐 이런 마음일 때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 땅굴을 지하 몇 층까지 파게 됩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5917님께서 한 달간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집이 이사갔습니다. 하하하. 시끄러운 사다리차 소리도 너무 반가웠어요. 부디 조용한 좋은 이웃이 이사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층간소음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네. 이사 가셨으니까 너무 다행인데 부디 네, 조용한 이웃이 이사 오셨으면 저도 좋겠네요. 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박경입니다. 마지막 사랑. 남편을 닮아서 말 수 없고 무뚝뚝한 아들이 출근하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올 거예요. 오늘은 처음으로 사귀는 여자를 집에 인사시키러 데리고 오는 날. 왠지 내가 더 긴장되고 떨리는 거다. 아, 미리 말해두는데 괜히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이상한 거 물을 게 뭐가 있어. 아니, 엄마가 괜히 사람 불편한 질문 하지 말라는 거죠. 눈치 없이 쓸데없는 말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순간 빈정이 상했다. 아니, 내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미리 차단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날 저녁.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재성이가 이렇게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건 처음이어서 나도 긴장되네요. 일단 얼른 들어와서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자고요. 애써 교양 있게 얘기하면서 서둘러 밥상을 차렸다. 어머, 뭐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하는 말. 자기야, 이거 먹어봐. 자기 좋아하는 갓김치 이거 진짜 끝내주거든. 나한텐 그렇게 무뚝뚝하던 아들이 배실배실 웃으면서 애교까지 떠는 모습을 보자니 먹던 밥이 체할 지경이었다. 그뿐 아니라 가만히 있자. 우리 명이나물 어딨지? 자기 명이나물 좋아하잖아. 엄마, 명이나물 왜 안 꺼내놨어요? 그것도 좀 꺼내주세요. 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애인이라고 별의별 것까지 다 챙기는 모습이라니. 내 아들이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다. 그리고 순간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조금씩 서운해지는 마음. 정작 눈치 없는 건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우리 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2PM의 네가 밉다 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무뚝뚝한 아들이 여자친구 앞에서는 굉장히 애교 있고 살가운 사람이 돼버리면 그 모습을 처음 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부들부들 할 것 같아. 그죠?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해는 가도 내 아들 맞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어쩜 저 여자 앞에선 저렇게 잘 웃고 말도 잘하나 저렇게 싹싹하나 뭐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죠? 아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이해한다 해도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입했네요. 박승아님께서 저도 아들 둘만 있는데요. 여친이라고 데리고 오면 이러겠죠. 아, 네,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영미님께서 아들 셋 저에게도 곧 일어날 일이겠죠.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에요 하셨네요. 아, 아들 셋이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철웅님께서 아들이 밸런스 유지를 참 못하네요. 크크.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좀 적당히 하면 될 텐데 엄마의 마음도 좀 헤아려 줘야 될 텐데. 그죠? 이게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와 이제 아내 사이에 그 적당한 밸런스 유지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아들의 몫인데 말이죠. 6620님의 사연입니다. 네.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위로받고 싶어서 참여해봅니다. 계속되는 집안일과 사무실일 그리고 시댁까지 요즘 복합적으로 몰아칩니다. 잘 버티려고 하는데도 과부하 상태인지 몸살 기운에 열까지 나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날입니다 하셨네요. 많이 지치신 상태 같은데 정말 이럴 때는 푹 쉬어주셔야 되는데 쉴 시간도 없으신가 봅니다.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화장품 쿠폰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노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8509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리고 구효남님의 신청곡 서문탁의 난 나보다 널 들을게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리고 서문탁의 난 나보다 널 들으셨습니다. 6220님께서요. 아까 사연 보내주신 위로 바란다고 사연 보내주신 분인데 아고 감사합니다. 이승철님 노래 듣고 싶었는데 어찌하시고 유유 속없이 눈물이 흐르네요. 저 위로 제대로 받았어요. 하트하트 하셨어요. 아, 저희가 이럴 때 참 뿌듯해요. 네, 어떻게 그 마음을 그냥 통한 거죠. 음악정원이 모두 우리 함께 걷고 있는 가족이고 식구니까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 참 좋겠다 하고서는 네,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0703님께서 양파언니 저는 사정상 초등학생 조카를 제가 맡아 키우고 있는데 오늘 제 생일이라고 조카가 써준 편지에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동안 제 아이랑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또 조카가 기죽지는 않을지 늘 조심스러웠는데 이쁜 조카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날이에요 하셨어요. 아, 이게 참 어렵죠. 네, 아이가 있는데 또 조카와 함께 육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너무너무 잘 하시나 봅니다. 조카가 이렇게까지 또 예쁜 마음을 내서 이모에게 또 네, 참 좋은 순간을 만들었네요. 두 분이 아니죠. 네, 조카분과 그리고 이모와 그리고 이모의 아이들과 함께 모두 다 함께 치킨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가족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요. 이수기 님이 요즘 건망증이 심하다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크러쉬와 태연이 함께 부릅니다. 잊어버리지 마. KBS 2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 하고 계시고요.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하루에 한 곡씩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양파의 데이드림 코너가 있잖아요. 남은 12월 한 달간은 이제 반이 지나갔군요.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캐롤들로 함께 할 겁니다. 저희 데이드림 단골 손님이에요. 멕시코의 왕자, 멕시코의 전설이라 불리는 루이스 미구엘의 캐롤 나비다드 라비다드 들으시고요. 저와는 2부에 다시 만나요. 점심시간에 아쉬움 맛있는 디저트로 달래드려요. 양파의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 맛있는 조각 케이크와 커피입니다. 문제 들으시고요. 요거 정답일세? 느낌 오는 순간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힌트. 우리나라에선 7세기 삼국시대부터 즐겨온 게임. 두 번째 힌트. 고려시대에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국수라고 부름. 느낌이 좀 오는데요. 그죠? 세 번째 힌트. 흑백의 돌을 임의의 점 위에 교대로 놓으면서 집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승부놀이. 보기도 있습니다. 1번 장기, 2번 바둑, 3번 고스톱.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1번 장기, 2번 바둑, 3번 고스톱. 정답 맞히시는 세 분 뽑아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맛있는 디저트 원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떠오른 정답 바로 보내주세요.
요즘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이에요. KBS 2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2부 첫 곡은 Bruno Mars의 Just the way you are였습니다. 정답 많이들 아시겠죠? 네, 바로 바둑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9단이요. 어제 한국형 AI 한돌과 은퇴대국을 겨뤘는데요. 첫 번째 대결에서 이세돌 9단이 한돌을 이겼다는 소식 들으셨죠? 와, 정말 대단하시죠? 알파고에 이어서 한돌까지 격파하시고. 네, 저도 봤는데 너무 허무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얼마나 정말 그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 대표로 이세돌 9단이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멋진 기록들을 세워주고 계셔서 저도 참 뿌듯한데 21일에 마지막 3국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흥미진진한 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모두 기대해보자고요. 오지현님께서 이번 바둑이요 저는 바둑 잘 몰라서요 오목듭니다 알까기도 좋아요 크크크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바둑을 좀 배워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저도 뭐 오목의 알까기 정도는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이혜진님께서 바둑 어릴 때 아빠한테 배웠어요. 지금은 남편도 이깁니다. 라고 하셨고요. 식식이님은 이번 바둑 우리 아들도 학교 방과 후로 바둑 배우고 있는데 잼나다고 하더라고요. 4659님께서 무조건 이건 정답. 이세돌이 이겼지 않습니까? 인간의 승리인 거죠? 하하하 정답 2번 바둑이라고 하셨고요. 김여주님은 바둑 저희 집 10살 아들 지금 바둑 9급인데 빨리 이세돌처럼 되고 싶다고 열심히 합니다 하셨네요. 와 제가 지금 방금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 좀 가슴이 콩닥콩닥한데요 지금도 도경환 아나운서님께서 요즘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슈돌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이와 함께 가족의 모습이 너무 달랄하고 예쁜 가족의 모습이 함께 나오잖아요. 근데 아드님과 함께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어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래서 근데 아이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너무 다행으로 보이는 라디오여서 제가 급하게 게스트 좀 해주시겠냐고 초대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서 제가 바로 이제 CM 나가고 나서 초대할게요. 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 누가 오셨는지 지금 보이시죠?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이미 아실 텐데요.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 중이신 도경원 아나운서와 너무나 귀여운 아들 도현우군 그리고 하영양까지 우리 하영이까지 함께 나왔어요. 네, 일단 먼저 우리 음악정원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채 35기 도경원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아유 헛소리를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네. 공채 35 너 연애야. 인사.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도현우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잘했어요. 예. 그다음에 하영이 말을 아직 못해요. 예. 이게 갓 돌이 지났습니다. 대신 네. 아버님께서 대신 해주세요. 예, 제가 대신 예 네네. 말을 목소리 변조라도 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도하영이에요. 제가 너무 들뜬 마음에 노래 소개를 빼먹었어요. 네. 이종표님이 신청해주신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 그리고 다비치와 박재범이 함께 부른 화이트까지 들었습니다. 노래가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이 세 분의 매력이 터지는데 정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게 되셨는지 네. 저는 알지만 저희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르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엄마 중심이에요. 엄마만 유명하고 엄마만 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아빠도 나름대로 직장 있고 일이 있고 인기는 없지만 나름의 직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네. 위해서 오늘 저희 회사 견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마침 요 오픈 스튜디오 지나가는데 또 우리 저기 파 누나가 생방송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밖에 보고 있었어요. 근데 PD님이 네. 또 우리 선배님이 네. 또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랬구나.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네요.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슈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가족의 팬입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장윤정 씨도 제가 굉장히 팬이고 도경환 네. 아나운서도 너무 팬인데 그... 이 두 분이 너무 성격도 좋고 예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까지 그 좋은 점들을 다 닮아서 가족이 너무 단란하고 화목한 게 예쁘더라고요. 정말. 어,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아이들이 뭐 예쁘게 크는 건 전적으로. 어, 근데 아이들이 어, 엄마를... 지금 하영이 졸고 있어. 어떡하지? 어, 어떡해. 어, 그게 불쌍해. 어떡해. 생방중에 자면은 이제 큰일 날 텐데. 어, 어떡해. 예. 연우도 졸리지. 연우야. 어떡하지. 이거 좀 마셔야 되나? 아빠 회사에 와보니까 기분이 어떤지 한번 살짝 우리 들려줄 수 있어요? 마이크에 대고. 아빠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연우군. 어, 엄마 누군지 알아요? 엄마 이름 뭐죠? 장윤정. 아, 그렇죠. 아빠는요? 아빠는? 도경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우리 예. 어, 도경환 아나운서가 제가 네. 예전에 장윤정 씨가 네. 어디서 절 만나서 아, 우리 남편이 너무 팬이여 가지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동요를 마스터하고 네. 그 이후부터 양파 씨를 가장 좋아하기 시작해서 2013년 6월 27일까지 좋아했어요. 그게 결혼 날짜. 28일에 결혼했거든요. 아, 그래서 27일까지 가장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너무 황송하네요, 제가. 예, 네. 그 참 노래가 이제 네. 뭐 워낙에 아디오부터 해서 뭐 유명한 노래가 타이틀곡이 많지만 네. 저는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네. 그런 유명한 곡을 제외한 아. 다른 노래 중에 저만의 베스트 픽을 따로 뽑아서 와. 아직도 그거를 차에서 듣고 다니면서 혹시 부르실 수도 있나요? 이거 찐팬 인증인데 부르면? 아, 글쎄요. 뭐 마이송이나 정말 그 정도까지 이제 어머. 라비앙 로즈나 아 여러분 진짜 이 노래들은 웬간한 팬 아니면 모르는 곡들인데 근데 어머. 가장 좋아하는 저 진짜 감동했어요 지금 에이블비란 노래를 네. 제가 너무 슬퍼요 그 에이블비 말 자체가 굉장히 슬픈 뜻이거든요 맞아요. 슬프지만 억울해하거나 비통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어머 아이고 제가 여자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거는 좀 망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키를 남자 키로 그래도 된다면 돌아와 주세요 날 위한 자리가 남아 있다면 아 여기까지 이거 근데 누구 모창이죠 이거 아니, 아 약간 김숙 씨 같은 느낌인데 김숙 씨요? 어머나 아니 김숙 씨가 제 노래를 애송의 사랑을 또 이렇게 모창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애송가 애송이의 사랑을 부르신다라는 거는 그냥 네. 적당히 좋아할 만큼의 네. 선에서 좋아하신 거고 아 근데 이 에이블비를 부르실 정도면 진정 제가 다음 콘서트 때 꼭 초대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전에 시간 되시면 신촌에 있는 그 여대 콘서트 네. 하실 때 네. 제가 혼자 가서 네, 혼자 가서 그 앞쪽에서 구경하다가 그때 초대 네. 가수로 나오신 뭐 네. 실명을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 네. 상황이지만 그때 네. 그분이 초대 가수로 나오신 분이 모자를 중간에 던졌어요. 그 모자를 제가 받았어요. 어머 웬일이야. 네. 뭐 그런... 원더걸스. 아니 남자분. 남자분. 네, 파시고. 아 그러셨구나. 네. 다이내믹 듀오. 아 아니요. 몽몽몽 아 MC 몽씨 아 네 많이 달라가지고 그때 아 저는 연우군이 아빠만큼 노래를 엄마 아빠만큼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TV로 보니까 연우군이 애교도 너무 많고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서 애교 부리는 모습 그리고 막 노래하고 막 끼부리는 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왜 흥이 많아요 이 몸사위가 놀랬습니다 저 정말 연우군 혹시 이모한테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이모가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잘하는 것 같던데 TV로 보니까 아빠도 노래 한 곡 하셨는데 그럼 연우야 엄마 노래 조금만 엄마 노래 그렇게 잘한다고 와 박수 조금만. 엄마 노래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요 꽃을 잘 부른다고 꽃 뭐 딴 거? 뭐 할래 뭐 야야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마음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 말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 와, 연우야 진짜 최고다. 연우 최고다 정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6살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어머나 너무 듣고 싶은데 어머나 안 되는 거예요. 어머나? 연우야 어머나 노래 알아? 어머나 이 노래 알지? 가사 다. 아 가사 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옛날 거라서. 옛날 거라서? 아 옛날 거라. 그럼 최근 노래 중에 엄마 거 가사 기억나는 거 조금만 해볼까? 엄마 노래? 꽃 해볼까? 꽃? 날 찾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싫어요. 싫어 싫대 싫대.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너무 그 엄마도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눈웃음이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분출하시잖아요. 예. 근데 연우 군도 똑같다. 노래하면서 표정이 막 기가 그 가만히 있으면 열어 눌리겠다.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제 네. 얼굴 닮았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아니 많이 닮으셨어요. 예, 근데 진짜. 웃거나 뭐 까불거나 이럴 때는 엄마 까불 때랑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고, 예, 세상에. 뭐 골고루 잘 섞여서 네.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 네. 근데 너무 매력이 터져요 정말 너무 너무 예쁜데 그 와중에 우리 하영이 아니 하영이 지금 어떤 상태? 완전히 자요? 어머나 어떻게 너무 피곤했나 봐. 생방 중에 자는. 네. 일단 하영이 좀 더 잘하고 우리가 네. 노래를 한 곡씩 장윤정 씨 우리 엄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연우군? 연우야 연우 듣고 싶은 그럼 엄마 노래 하나 있어? 목포행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던데 목포행 완행열차 아 그럼 그거 들어볼까요? 그럼 연우군이 목포행 완행 이렇게 소개해보자 소개해주세요 이번 노래는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시작 이번 노래는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곡 더 도경환 아나운서가 신청곡 하나 해주세요 제 노래 중에 아 그거 뭐 마이송이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와. 조금 약간 산뜻해지고 싶을 때 듣는 우와, 노래인데 양파 씨의 마이송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 곡 이어드릴게요.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 가족이 나오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쇄도하고 있는데 좀 읽어주세요. 예, 네. 예. 우리 또 김윤희님께서 연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예뻐요. 귀엽고 매력적인 아이들. 근데 눈에 넣기는커녕 스쳐도 아파요. 좀 많이 커가지고. 네. 똑소리 나게 말도 잘하는 거 보니 역시 도 아나운서 아들이네요. 네. 이민영님께서 보내셨고요. 홍정숙님은 연우 너무 이뻐요. 앙앙 하셨어요. 벌써 근데 출연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네네. 그죠. 너무 팬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그죠. 저희 방송 네. 뭐 몇 번 안, 두 번인가 밖에 맞아요.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고 네. 제가 봐도 이 가족의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정말. 김명희님께서 네 도경환 장윤정 씨 팬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셨고요 아이들은 아빠와의 교감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던데 도경환님 멋지십니다 슈퍼맨 응원합니다 4565님 네. 더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뵈니까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대화 나눠보고 네네네. 했지만 너무 자상하시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정이 많으시죠 원래 정은 되게 많은데 시작부터 자상한 같아. 아빠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가정 구조상 독박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 이게 제 안에 몰랐던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너무 보기가 좋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차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죠? 네 누가 하던 그럼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니까 잘하는 사람이 그 잘하는 거를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맞아요, 저는 회사 맞아요. 열심히 다니면서 맞아요. 남는 시간에 네. 아기 보고 일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육아까지도 잘하시니까 네 일단 오늘 그 취지는 연우 군이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네, 오늘 네, 오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연우 군 아빠 일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아빠가 일하는 거 네. 옛날에 보는데 오늘도 보니까 좀 네. 놀랐지만 네. 재밌었고 네. 멋있었어요. 재밌고 멋있었어요. 재밌고 멋있었어요. 오늘 라디오 방송 처음 해봤는데 기분 어땠어요?
어땠어요, 연우?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좀 낯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는데 연우 군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잠깐만. 그것만 물어보자. 그냥 대답해봐. 상표 말하지 말고. 상표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 아빠가 그 경의산장 쓰면 되니까. 시원하게 얘기해. 아빠가. 아, 그래? 뭐 받고 싶어요? 뭐 받고 싶어? 얘기해. 아빠가 사줄게. 귀여워.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요. 아빠가 사주신대.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사주신대. 아, 연우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그거 안 사줘도 돼? 해도 아니. 되는데. 그러면 뭐? 해주세요. 해도 돼. 뭐? 베이블레. 그래요. 베이땡 팽이. 요새 팽이를 좋아해서. 아, 팽이. 예, 제가 팽이 사줄게요. 요즘 팽이가 또 트렌드인가 봐요. 뭐 그런가 보더라고요. 아, 예.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갑자기 모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와중에 하영이가 이렇게 잠이 들어서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네. 생방송 하시는데 어쨌든. 아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너무 가족 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아니 저도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감사합니다. 저희 네. 방송도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그러면은 아까 그 도경환 아나운서의 신청곡으로. 아. 유명한 노래는 여러분 찾아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조금 덜 알려진 노래 중에 대단한 명곡들이 많습니다. 고백, 그대를 알고, 뭐 내 안의 그녀 등등 많지만 그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와 어떡해 My Song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자 이제.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양파의 마이송 도경환 아나운서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아 정말 아 저는 이제 TV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연히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가족이었죠. 네, 아유 너무 부럽네요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아빠가 아이들 곁에서 저렇게 살갑고 막 다정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아이의 정서에 그렇게 좋대요. 네. 7477님께서 앙 너무 좋은 아빠네요. 도경원님 부럽습니다 하셨고요. 윤지성님께서는 양디 드디어 많은 분들이 지금 덩달아서 행복해지셨다는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아주 좋은 기운을 나눠주고 가셨어요. 네. 너무너무 저도 기분이 좋아졌네요. 네. 윤두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요. 드디어 올해 논문 완성했습니다. 일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상 포진이 올 정도로 힘들었나 봐요. 다 쓰고 나니 너무 뿌듯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논문 쓰는 거 정말 힘들죠. 다들 논문 하나 완성하고 어디 멀리 여행 떠났다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힘든 일이지만 하고 나시면 그 정도로 뿌듯하죠. 네,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큰일 하나 치르셨으니까. 3223님께서 양디 친구랑 급 부산 여행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나게 돼서 기차표를 끊었더니 표가 없어서 친구랑 따로 앉아서 가요. 나란히 앉아서 간식 먹으면서 가는 게 기차 여행의 묘미인데요. 대신 양정원이랑 친구하면서 가요 하셨어요. 아이고 아쉬워라. 그 기차 여행의 묘미가 이렇게 친구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간식 먹고 막 수다 떨고 이게 진짜 재밌는데 그죠? 하지만 그의 맞먹게 좋은 친구도 양정원이죠. 양정원이 뭐야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양파의 음악정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정원이 사람 이름인 것처럼 저희 음악정원 안에서 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참 도경원 아나운서 같은 어떤 이미지의 노래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현빈이 부릅니다. 그 남자. 현빈의 그 남자 들으셨습니다. 제가 현빈과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얘기했다가 밖에서 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성품 말이죠. 네, 성품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니 외모도 너무 잘생기셨고 네, 참
0998님께서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셨어요. 행복한 동영환 씨 가족을 보다 보니 저는 언제 저런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얼마 전 헤어진 그 남자 다시 붙잡아 볼까요? 라고 하셨네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게 나타날 때가 되면 내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시되 더 열심히 성실히 뭔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 헤어진 그 남자 아직도 생각나시나 본데 붙잡을 이유가 충분하다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누가 붙잡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용기 내보세요. 이혜민 씨의 신청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박진영과 선혜가 함께 부른 곡입니다. 대낮의 한 이별.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음악정원의 이 행복한 분위기와 그리고 날씨와 참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최현주 씨가 신청해 주셨어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들으시고요. 요즘 주위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내일도 12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